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 흩어두셨다가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행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셔서 주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탄 원수 마귀를 다 대적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날 수 있도록 기뻐 뛰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좌우에다가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한 분밖에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멘.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입니다.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또 손 들 겁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이 샘솟은 세상 무엇이든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없지. 사랑하는 없어요. 네.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네.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는자 반성 위에 서리라. 두 손 들겁니다. 나는 행복해. 살기 싫어요. 나는 사람이 샘솟으니 이 세상 아멘.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말도 세게 안 하는데 내가 살살 얘기해도 말씀을 깊이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근자근 얘기해도 여러분 가슴에는 굉장히 세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뭔 일을 할 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목적, 사업하는 것도 목적, 다 여러분이 어떤 최후의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최후의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분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다시요. 번성하라. 다시요.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다시 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근데 여기에 암호의 코드가 걸려있습니다. 이게 해독을 못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 박수칠 준비해봐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이 암호의 코드가 풀린 곳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박수. 사랑제일교회야. 자, 창세기 1장 도표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은 이 그림 하나 보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 참강 목사 저 새끼 뽕이야 뽕. 성도들 모아놓고 말이야 막 사람들 막 속여먹고 해.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 교수들이 내가 성경을 설명한 이 말에 다 지금 굴복하고 있어요. 지금 막 확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사건으로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작년에 상고할 때 이 창세기 1장이 이게 천지창조 얘기잖아요. 다시 해봐요.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역사, 넷째 역사, 다섯 역사,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와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 세 단어란 말이에요. 다시 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러한 상태의 선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두 번째 사람, 제2의 아담입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누구라고요? 자,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 속에서 꺼내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보냈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담은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천지 창조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과정이 있단 방주. 방주에 여덟 식구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결과는 같았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거나 새로운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냐?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다음 사람을 보면 점점 더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따서 아브라함.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렀어요.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뭐냐? 쭉 끌고 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이 나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만들라고 처음부터 택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생육 번성 충만 요 단조롭게 세 단어로 안 돼 있고 이 안에 들은 내용물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생육이란 말이에요. 단어 표현이 달라지 구체화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번성보다 훨씬 더 적극적 개념입니다.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리라. 충만이란 말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땅의 모든 축복권과 저주권이 임했습니다. 보면 말은 달라졌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들 때도 목적지를 여기로, 노아를 택하였을 때도 목적지를 여기로, 아브람도 하나님이 목적지를 여기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깨우쳐줘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입니다. 역시 이삭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성경의 이 모든 코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삭의 목적지를 정해놨다니까요. 아멘. 그럼 이삭에게 주신 목적지 창세기 26장 3절을 한번 보시자고. 여기 이삭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삭을 불렀던 목적지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집니다. 아멘. 야곱 볼까요? 야곱. 자, 야곱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또 거기 누워 자더니 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천하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냐? 갈대아로 하란 땅으로부터 나중에 모리아까지 이 과정이 나타납니다. 아담은 천지창조 과정이 나타났고 노아는 방주의 사건의 과정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최후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3대 과정을 겪게 되죠. 한번 해봐요. 애굽 생활, 다시요, 광야 생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가나안 생활. 그랬더니 여호수아서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다시 여호수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따라서합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니. 결과는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한 그대로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구도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간추려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거나 부르실 때 최후의 목적지가 있다. 감 잡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나타난 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요, 또 여기 보면 큰 민족, 이게 다 돼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다 골라 뽑아 보면 하나님이 만든 이 목적지에 대한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다 빨간 줄을 쳤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야 너무 좋아, 야베스의 축복, 그래가지고 막 다 치고 말이야, 그냥 다 쳤단 말이에요. 빨간 줄 빡빡 치고 왜 그것이 나한테 오라고.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시원한 김치국을 한 그릇을 다 마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이 듣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김치국을 옆 사람한테 하나씩 다 줘봐요. 똥침입니다. 너 오늘 복받았다 해봐. 시작. 복받았어, 복받았어. 앞뒤로 해봐요. 복받은지 알고 있냐 한번 물어봐. 시작. 확실히 복받으셨어요? 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이제 정확한 말로 딱 확정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사람을 만들이라 하는 이 내용이 다 뭐냐? 이것이 바로 세루살렘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세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죠.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죠. 그러면 제일 인간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죠. 아멘 안 해도 죽어. 뭐 아멘 안 한다고 안 죽죠. 죽죠. 근데 여러분의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허탈한가. 여러분들은 최후의 마지막 목적지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장례식이 목적지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양육하신 모든 목적지가 장례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지가 장례식이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럼 장례식이 마지막이 아니면 뭐냐? 장례식 건너편에 하나님의 최후의 관계는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세로살렘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지고 인간은 그 눈치를 알아차릴 수 없어서 사람은 태어나서 가만히 일어나는 문화를 보니까 태어나지, 공부하지, 결혼하지, 그리고 사업하지, 살다가 보니까
마지막은 항상 어디서 만나냐? 장례식에 영안실에서 만나거든. 현실론 육신론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야. 만약에 장례식이 여러분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라면 오늘 나가다가 바로 죽으세요. 그걸 뭐 빙글빙글 돌아서 목적지를 갑니까? 그냥 바로 가버려. 자살하라고요. 자살. 아멘 안 해. 잘 들어보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봐야 돼요. 어차피 장례식이 목적지라면 뭘 그렇게 오래 살고 죽어요. 목적 달성을 빨리 하면 되지. 죽음이 목적지라면 그냥 바로 가라고. 이걸로 바로. 그런데 사람이 그게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장례식 가도 뭔가 그 건너편에 뭐하고 자꾸 닿으려고 제사도 지나고 울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요 만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거기서 만나요 만나요. 어디서 주소 들었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무덤 건너편이 있는 것 같은 이 속에 인간의 본능이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쳤어요. 무덤 건너편의 장례식 뒤편에 인간의 최후의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자, 새 예루살렘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들게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 주날 붙드시리 시험 환란 근심 걱정 주를 믿고 성도 함께 갔더니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한 눈물 흔적거든 주의 찬란한 영광 비칠 때 주를 기쁨으로 배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내 호산나를 높이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 새 예루살렘 소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왕의 왕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
아멘. 이제 우리는 성경의 구조 파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단단하다가 그 사람의 마지막 정점, 마지막의 목표, 그 사람의 최후의 상태를 새 예루살렘으로. 아멘. 이게 성경 구조 파악이 끝났습니다. 아멘. 이 사상이 창조되었지요. 언젠가 과거에 수억 년, 십년, 수억 년, 광조 년에 만들어졌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겠지요. 사람 만들었겠지요. 그 모든 최후의 목적지가 세로살렘이라니까. 세로살렘 어디라고요? 장례식이 아니라니까. 장례식이 아니고 세로살렘이라고. 아멘. 성경의 모든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구조는. 근데 이 구조가 최초로 성경이 기록된 후로 2000년 기독사에서 이것이 이 성경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사랑제일교회 여러분이 처음이라는 거야. 처음. 물어봐요. 신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봐요. 지구촌에 이게 처음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항의할 사람에서 나한테 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이게 전부 아이비리그 학교인데 아이비리그 학교의 싸그리 모든 학교는 최초로 생긴 학교가 신학과예요. 신학과. 뭐라고요? 짠 하버드 목사님이 만든 학교가 하버드 학교예요. 나중에 일반 과목이 한 개씩 더 붙어서 지구촌의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가 된 것이 미국의 보스턴입니다. 그 보스턴 문화의 가르침이 일어날 때는 첫 번째 과목은 신학이래요. 신학. 뭐라고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지금 근대 19세기 20세기를 걸쳐서 인류사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한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국내용으로 보면 큰 코 다쳐요. 이승만 대통령 국내용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당대에 살았던 무슨 윈스턴 처칠이나 뭐 드골이나 무슨 미국의 루스벨트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요. 이승만은 그 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위에.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은요, 이 말씀의 구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하는 3대 과정을 통하여 절반이 공부한 것이 신학을 한 거예요. 이승만의 공부 전체의 절반이 신학이에요. 신학. 25%가 뭐였냐? 국제정치학이야. 그 다음에 25%가 인류사를 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이것도 밝혀낸,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목사님이야. 이승만 전공과목 교수들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승만이가 이거 어디서 애를 뱉느냐? 당연히 미국의 보스턴 동부의 문화에서 배웠죠. 조지 워싱턴 학사,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 박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잉태했죠. 잉태. 잉태할 때에 거기서 남자의 역할을 한, 애를 뵈려면 정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자 뱃속에다 씨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승만의 가슴에다가 대한민국의 씨를 집어넣은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이승만이 배운 학사 석사 박사에서 배운 과목 있잖아, 그걸 통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애를 뵌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 돼서 왔어요. 와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애를 낳은 거예요. 아멘. 뵌 건 어디서 뵀다고? 미국에서. 어디서? 그 이승만의 애, 뱃속에다 애를 베게 한,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된 핵심적인 유전자는 뭐냐고요? 뭐냐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게 4대 기둥입니다. 요것을 딱 찔러 넣은 것이 뭐냐?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아이비리그에서 배운 과목이란 말이에요. 과목. 아멘. 과목의 절반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뭘로부터요?
그 중에 제일 더 핵심적 성경은 갈라디아서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이승만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 그 장면, 요게 이승만의 성경이에요. 그 부분이 성경 전체 중에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사해 보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승만이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승만은 어떻게 초월한, 사람을 초월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이거라니까, 이거 잘 보라니까요. 이 성경을 이승만은 흡수를 했다니까요. 다시 정리할게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거나 부르시거나 하는 최후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세루살렘. 어디라고요? 근데 세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에, 이 앞에 과정은 다 달라요. 방주, 천지, 창조, 또 부엘세바, 뭐 등등 애국 광야가는 다 다른데, 이 세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의 과정, 여기에 뭐가 걸려있냐? 여기가 복음이 걸려있다. 복음.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통하여 여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을 이렇게 짜놨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다 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판을 다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운 사람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았다 이 말이야. 성경 다 못 외우고도 이걸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세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과정이 있다. 복음은 예수님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뭐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별명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앞에는 복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다 예수고, 이게 다 예수, 방주가 예수고, 아멘, 애굽 광야 가난, 이게 다 예수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표현된 것은 각기 달라도 이것이 예수란 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든,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다윗이요. 정확한 거야.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세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과 나도 거기에 닿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지어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셉이 어떻게 세루살렘으로 가게 됐는가, 요셉이 어떻게 세루살렘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세루살렘을 먼저 체험하십시오. 꼭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요셉은 우선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뭘 입었다고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구덩이. 뭐라고요? 자,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 학교에다 등록시키면 이 코스를 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똑같이 들었단 말이야. 똑같이 들었거든. 들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는 강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야. 이 전사님은 지난주에 내 설교를 정확히 들은 거야. 내가 지난주에 구덩이론을 설명했어요. 구덩이. 인생이 살다 보면 한 번은 퐁당 빠진다.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것이 지가 실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다. 그 구덩이에다 왜 집어넣느냐 하는 구덩이론의 해석은 시편에 있다 그랬어요. 시편. 어디요? 시편을 알면 왜 사람을 하나님이 구덩이에다 빠뜨리는가, 그것을 해독할 수 있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아멘.
다시 또 듣고 싶은 분들은 꼭 인터넷 설교에 들어와서 돈 많은 내고 다시 듣고, 지난주에 설교를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서정희 전사님만 입신이 들어갈까, 왜 저렇게 충격을, 나는 그냥 대충 은혜만 받았는데, 그 확인을 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내 것을 만드십시오. 구덩이에서 탈출하십시오. 아멘. 내가 지난주에 구덩이에 사람을 왜 집어넣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형제들이 요셉을 빨가벗겨서 구덩이에 던지고 집에 갔단 말이야. 죽는 거야, 이제 못 나오는 거야. 거기는 수단도 없어, 사다리도 없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오직 거기서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구덩이에 빠지거든 이 신호로 알아들으면 돼.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했구나.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부르짖게 하려고, 부르짖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왜 부르짖음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해봐요. 주여! 입을 열으란 말이에요. 입을. 입을.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주여! 시편에 봐요. 날마다 부르짖으란 말이 되어 있잖아요. 위경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아멘. 이 부르짖는 원리는 나중에 내가 요 부분만 따서 새로운 시간을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부르짖는 게 필요한가? 교회 오면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입을 열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양식 영원히 변치 않은 두려 말라. 낙심하며 실망지 마요. 낙심하며 실망지 마요. 실망지 마요.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네.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 사라졌으니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어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속히 아멘. 속히 오리니. 부르짖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69년도 70년도에는 교회 가면 부르짖었단 말이야. 주일 대예배도 따라해봐요. 주여! 교회가 시끄러웠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생기가 있었다고요. 지금 교회, 대한민국 교회 6만 5천 교회가 다 죽었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않고 다 일동묵념 다 죽어서 죽었어. 이래서 교회가 다 죽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냥 일동 묵녀가 눈 감고 가만히 사세요. 그게 세련된 예수가 아니라니까. 세련된 예수는 부르는 거야. 아멘. 이걸 육신의 세계에서도 비교 한번 해보라고.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탁 태어나자마자 눈만 깜빡깜빡하면 울지도 않고 말이야. 어? 눈만 깜빡. 엄마 봐! 이러면 되겠어? 때리면 울 줄도 알고 소리를 내야지. 그래 안 그래? 네. 여러분이 소리 안 나면 부모가 애를 낳았을 때 첫 우는 첫성 그 울음소리 안 터질 때 부모가 걱정해. 얘가 벙어리인가? 아, 내가 얘가 그 자폐증 환자가 낳았나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을 안 부르면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 다시 한번 연습해요.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입신 들어갑니다. 봐요, 서정희 선생님은 딱 기도하고 붙잡으니까 바로 하늘나라 입신을 보여주잖아요. 입신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코드하고 딱 맞으면요 셋째 하늘을 간다니까요. 나도 입신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야. 다 체험을 시켜준다고. 내가 죽어서 갈 거기를 먼저 보여준다고요. 주로 보면 목사님들보다는 장로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야. 장로님들이 나이가 70대고 은퇴하시면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한단 말이야. 목사님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느라고 바빠. 장로님들은 70 넘으면 이제 정돈한단 말이야. 지금 김성규 장로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장로님 나라 살립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김성규 장로님이. 김성규 장로님은 입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신앙의 자세가 벌써 딱 잡혀가고 있어요. 주로 보면 임종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로님들이 보통 1년 전 2년 전에 입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빼고 이게 장로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셉에 관한 다음 단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요셉이가 이제 구덩이에서 나왔어. 형제들이 은 20에 팔았어. 은 얼마요? 은 20에 이제 팔아먹었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샀어요. 은 20에 사서 애굽에 갔어요. 가서 시장터에 끌고 다니면서 짬해가지고 줄에다 노예를 짬해가지고 요셉을 쌉니다. 내가 원가 20에 샀는데 10만 더 붙여 30에 팝니다. 여러분 사십시오. 그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시장을 갔다가 보니까 오 어린 노예가 눈이 살았단 말이에요. 얼굴이 예쁘고 준수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남자 가정부로 쓰려고. 뭘로 쓰려고? 남자 가정부로 쓰려고 요셉을 샀다고요. 샀습니다. 요셉이가 애굽 땅의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뭘 다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따서 뜻이 있겠지. 자기가 애굽에 팔려간 걸 신세 타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 형통하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 때문에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 장군 그 아내가 사모님이 요셉을 보고 낮에 자꾸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데이트하자고. 그 남편은 국방부 장관이야. 낮에 청와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요셉하고 그 사모님하고 둘이 있으니까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요셉아 너 나하고 둘이 한 잠 자자. 이러니까 요셉이가 사모님 이 모든 가정을 다 주인 양반께서 나한테 맡겼지만 사모님 하나는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사모님을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충동을 느낀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느 날 노렸다가 요셉이가 들어온 요셉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자고 옷을 다 벗겼어. 그냥 요셉이가 놀라가지고 홀딱 벗은 채로 밖으로 도망갔어. 도망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놈이 왜 말이야
대낮에 말이야 헐랑벗고 바깥에 뛰어나오냐. 이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큰일 난 거야. 자기가 요셉을 거꾸로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면 그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기묘한 이 악한 길을 내어서 바깥에 같이 뛰어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여 보세요,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 이놈이 대낮에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올라타고 날 성폭행하려고 해서 내가 거부하니까 이 새끼가요 옷을 홀딱 벗은 채로 바깥에 도망갔습니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여보 여보 여보, 당신 말에 이뻐하는 요셉이 있지, 그 새끼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서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냐, 감옥에다가 갖다 놔서 감옥에다가 뭐라고요? 억울한 거죠. 누명을 뒤집어 쓴 거지. 이게 복음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누명입니다. 누명.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극단적인 누명을 쓸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주님이 그렇게 해요.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나를 억울한 누명을 왜 쓰게 할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 한번 올려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째 아들 총애를 받은 과정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광을 예표하고, 구덩이에 빠진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다 은 20,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마지막 코스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서, 무덤에 어디요? 그 요셉이가 이 감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누명의 무덤 속에 집어넣느냐?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의 무덤 속에 집어넣느냐? 한 번은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도 한 번은 누명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인생이 살아가는 코스라고.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코스야. 누명을 뒤집어 쓰고 희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뽑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코스가 무덤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설교해서. 왜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느냐, 무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선악과를 반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속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기운, 선악과의 흔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내 속에 흐르는 피, 이것을 주님은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결국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의 냄새, 선악과의 상태,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는다. 마지막 처리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라는 걸 아시고, 이 말씀도 지난주에 서정희 전사님이 말씀을 받고 강타한 것처럼 이 말씀도 여러분이 강타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숨이 막히고 내 인생 살면서 어떻게 내 인생 앞길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한강에서 자살해요. 세상 사람 자살. 왜?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자살한단 말이야. 우리는 반대요. 요셉이처럼 해야 돼. 요셉이처럼. 누구처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 장군 아내를 성폭행했다 안 했어.
근연히 성폭행하지. 근연히 거꾸로 뒤집어 쓴 거야. 그 감옥 들어갔으면 요셉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끌려가면서 보디발 장군 아내를 보면서, 야 너희 죽일련? 나 앞으로 20년 감방 살고 나면 내 너를 가랭이를 찢어서 죽일 거야? 이러고 갔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 이렇게 했어. 성경에는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사모님 괜찮아. 사모님은 나하고 둘이 아는 비밀이야. 괜찮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모님이 나를 깜빡 넣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필요해서 나를 넣는 것이야. 미안해 하지마. 잘 있어. 내 깜빡 살고 나올게. 이렇게 한 거야 요셉은. 왜? 자기가 억울해서 감옥 가는 그 과정을 사람한테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가 감옥살이 들어가서 거기서 요셉이가 감옥을 살면서 얼마나 충성되이 감옥살이를 했든지 이 감옥에서 요셉이가 총무가 됐잖아요. 총무가. 아멘. 오히려 간수 상담해 주는 같은 죄수인데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죄수를 돌보는 사람으로 감방에 감방장을 맡겼단 말이에요. 감방장을. 아멘. 그거 보세요. 요셉이가 만약에 이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속에 화난 것이 입을 그냥 이빨을 부득부득 하면서 죽여볼 거야. 내가 나오기만 해봐. 내가 권총을 사가지고 다 샥 죽여볼 거야. 이랬으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와요. 성경을 잘 보기를 바라. 근데 사람이 마지막 여기 와서 다 주저앉아. 이 성도들이 보면 마지막 코스인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못 나와. 사람들이 왜 못 나오냐?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야. 나를 씹은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골탕 먹인 사람, 왕따시킨 사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하나님이 붙인 거라고. 하나님이. 아멘 안 해? 하나님이 붙인 거라고. 아멘 더 세게. 하나님이 붙인 거라고. 보디발 장군 부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넣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면 돼 안 돼? 축복해야 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야 돼. 나를 저주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괜찮아. 따서 괜찮아. 주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사기당한 거에 대해서도 나도 참 이게 그 통과하기 힘든 얘기지만은 나도 사기를 몇 억씩 당해보니까 진짜로 며칠 동안 밤잠이 안 오더라고. 그것도 믿은 사람, 믿은 목사님한테 이 새끼를 내가 죽여버리지. 나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누명이 뒤집어 쓰거든 자살하지 말고. 아멘. 주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고 내 아담의 성분 선악과를 토하여 내라고. 이것도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이 하신 거야. 내 성질이 아직 덜 죽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리하려고. 아멘. 그러므로 이게 마지막 학교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으로 보면 이것이 무덤이라 그래서 무덤.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 꺼내주느냐? 선악과를 토하여 내는 사람.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이 들어가 있는데도 왜 안 나오느냐? 아직도 선악과 반납을 더 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덜 할 때는 이 총리 대신 예루살렘이 이게 연기된단 말이야. 연기. 오늘 다 토하여 냅시다. 나를 씹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날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용서하십시오. 아니, 세게 아멘 해봐. 용서하십시오. 한 사람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덤에 넣고 나를 골탕 먹이고 왕따시키고 미워했던 사람에 대하여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는 뭐냐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왜 나를 저주할까? 왜 억울하게 할까? 누명을 왜 뒤집어 쓰였을까? 아, 따라해봐요. 아, 아가 뭐냐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주님이 만드셨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을 부르겠습니다. 자,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 두 손 들겁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손 내리시고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당신이 이런 거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감사하세요. 아버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그러면 안 되지. 두 손 들고 갑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어떤 오,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힘을 내. 주님이 손 함께 함을 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용서합시다. 아멘입니까? 대입을 시키고 마치겠습니다. 자, 남편에 대하여 아내 되신 분들이요. 하, 나는 이 남편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새끼를 만났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가요. 그러면 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남편을 나한테 붙였을까? 너 속에 있는 선악과를 빼내려고. 그 남편도 고생이 많은 거야. 그 남편도요, 그걸 하기가 고생이 많은 거야. 이해됐어요? 내 주위에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싶고 하는 모든 사람은 왜 오느냐? 내 속에 선악과를 빼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남편이. 그래서 억울하게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반대로 뒤집어서 봐요. 남편들이요, 어떻게 내가 살다가 저런 땡삐 같은 년을 만나가지고,
어이구 못살아 못살아 내 처녀를 말이야 이혼하고 애새끼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 속에 있는 선악과를 빼내려고 주님이 땡비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같이 맞받아쳐서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다 용서하세요. 요셉같이 용서하세요.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디발군 아내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로 뒤집어서 감옥에 넣었을 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거야. 아멘. 너 날 그럴 수 있어? 내일 왜 감옥에 넣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요, 목회 못하시는 목사님들 눈에 딱 보여요. 신학교 나와서 개척교회에서 목회해서 이렇게 교회라도 조그맣게 짓고 한 300명의 성도를 모으는 목사님들은 5%도 안 돼요. 5% 95%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폐륜화가 돼버려요. 목회자의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우리 교회라고 뭐 장로님들이 날 다 좋아하는 줄 알아? 그 목사님 뒤에서 형 보고 말이야, 이러면 에이씨 나 이 교회 목회 안 해, 나 강남 가서 할 거야. 강남 가면 없을 줄 알아? 또 기다리고 있어. 이러다가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나이 지나서 목회 끝나버리는 거야. 목사님들도 딱 보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 오늘 용서합시다. 그래서 용서하자. 자식 마찬가지야. 내가 뭘 먹고 자식을 낳아서 이 새끼가 나한테 이래.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선악과를 빼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반대로 마지막 말 들어보세요. 내 속에 선악과가 나가면, 자서 나가면 바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주님이 바꿔줘요.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올려줘요. 예루살렘은 죽어서 가는 예루살렘도 있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먼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버금술이요, 인장반지요, 바로의 모든 왕권을 위임받는 것이니까. 우리 사랑 즐길 성도는 죽어서 예루살렘 가는 건 당연하고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한번 누려봅시다. 예루살렘에 한번 타봅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토하여 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슬픔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그러면 안 되지. 힘을 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네. 주님이 나 함께 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데, 주님 내 감옥 생활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쓴 적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왜 주님 나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내 속의 선악과를 토하여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속의 찌꺼기를 다 토하여 내겠습니다. 주님 나라에게 예루살렘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아버지여, 주 예수 우리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멘 아버지. 힘을 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계신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토설했습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이 눌렸지만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부름으로 내 속에 미워하는 모든 사람 다 꺼냈습니다. 내 속에 주님 나를 왕따시킨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다 토하여 내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